김범수 보고 싶다 듣고 왔어요. 조합경의 오늘도 좋은 날 이럴 특집 랜선 사랑의 스튜디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오늘은 특별히 공군 백령부대 장병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자, 지금부터 저 멀리 백령도에서 온 음성 편지 들어볼 텐데 첫 번째 주인공 어떤 분일지 목소리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식어버린 밥을 먹을 때마다 어머니께서 갓 지어주신 흰 쌀밥이 생각납니다. 또 이렇게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따뜻한 포옹으로 제 몸을 녹여주시던 어머니의 품앓이 생각납니다. 간간이 연락을 드려도 그리운 마음이 달래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 어머니를 보고 싶은 제 모습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십니까? 전 잘 지냅니다. 지금의 저희는 만나지 못하지만 코로나가 풀리고 다시 만나는 날을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잘 표현을 못했었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윤현성 병장이셨어요. 찡했어요, 또. 그리고 목소리가 진짜 너무나 늠름한데요. 엄마가 너무너무 지금 이 음성을 들으셨으면 엄마 진짜 우실 것 같은데. 예. 네. 제 마음까지 아주 든든해지는 그 아들의 메시지였습니다. 편지 주인공, 저 혼자 말할 게 아니라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한번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니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또 우리 윤현성 병장님하고 연결이 돼 있었는 줄 알았어요. 어머, 어머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윤현성 병장의 엄마 하희영입니다. 하희영님. 네. 어머니. 아드님 음성 들으셨죠? 네. 저의 아들인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지금 찡한데 어머님은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어떠셨어요? 아니, 집에서 현성이한테 형이 두 명이 있는데 아드님이 셋이나 됐어요. 네, 근데 어리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갑자기 목소리가 너무 멋지게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쩜 이렇게 아들이 늠름해요? 세상에, 든든하시겠어요. 기분 너무 좋으시죠? 네, 너무 좋습니다. 진짜 부러워요.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 아드님 얼굴 못 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서너 달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연락은 좀 자주 오는 편이세요? 아니요, 저도 사실 자주 안 하고 저희 아들도 자주는 안 하는 편이거든요. 아드님 셋이라 그랬죠? 네네. 군대 그러면 세 번째 경험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무덤덤하고. 그렇구나. 네, 큰아들 갈 때하고 또 다른 것 때문에 잘 지내겠거니 하는 그런, 뭐, 다른 부모님들. 뭔지 알아요. 예. 걱정을 안 하고 지내는 면들이 있었죠. 그래도 첫애 갈 때는 물론 이제 처음 겪는 거니까 막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서 막 네. 그렇겠지만 막내는 또 막내 나름대로의 조금 애잔함이 있지 않은가요? 아니, 그냥 덤덤하셨어요?군대라는 곳이 예.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니니까 크게 역시. 걱정이 없었고 또 형들은 둘 다 그 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형성이는 섬에 갔기 때문에 그 참 아름다운 곳으로 갔구나. 어머 이렇게 다른 거야. 역시 이래서 역시 애들 여럿 난 부모님은 마음이 다르신 거야. 아름다운 섬으로 갔구나. 네. 좋아요, 어머니. 생각이 진짜. 그리고 어머님은 군대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거를 이미 두 번이나 겪으셨기 때문에. 그것도 심지어는 전방에 보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신다면 군대가 그렇게 사실, 그죠? 위험한 곳이 아니에요. 자, 어머니. 네. 우리 엄마는 당연히 뭐 그렇게 울지도 않을 거고 뭐 크게 자기를 걱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네. 그전에 다 덤덤한 걸. 그런데 막 아드님은 엄마의 이 음성과는 다르게
아드님은 진짜 너무 엄마 보고 싶은 게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아, 어머니 안 그러셨어요? 아니 제가 사실 저희 가족들이 네. 그렇게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표현을 낯간지러운 말을 잘 못하거든요. 아, 저랑 네, 약간 비슷하시구나. 아, 제가 현상이가 목소리가 딱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그렇죠? 이런 거 좀 살짝 감동도 됐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새삼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잘 기르신 것 같아요, 어머니. 근데 새 아드님 네. 혼자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근데 아들 그래서... 셋 기르시면서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엄마들은 예쁘다는 건 있지만 남자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있을 아무래도, 것 같아요. 예, 있겠죠. 저도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볼 때마다 미안하고 아무래도 양쪽이 양분을 다 섭취해야 되는데 한쪽만 치우쳐지지 않았나 그런 게 내내 마음 아프죠. 근데 어머니 마음 안 아프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우리 현성 병장님하고 이 뭐 전화 연결은 아니지만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네. 근데 너무 그냥 어머님이 꽉 차게 한쪽의 양분만이 아니라 양쪽의 양분 들어찬 것보다도 더 아주 알차게 기르신 것 같아요. 또 그럼... 나오면 또 아이 같은 면이 있어요. 아, 나오면 엄마를 보면 갑자기 막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근데 엄마 그러면서 막 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이 우리 막내 아들 기르시면서 사실 네. 엄청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졌던 순간이 있으셨다고요? 네,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셋 다 엄마한테 기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엄마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이렇게 머릿속에 항상 그렇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요즘에 너무 취업하기도 힘들고 네. 또 갈팡질팡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현상이한테 나와서 이제 특별히 뭔가 꿈도 없고 그러면 뭐 조금 군대 생활을 더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예예. 현상이가 나오고 싶은지 아니면 자기만의 목표가 있는지 네. 아무리 힘들고 좌절하는 순간들이 와도 엄마한테 기대거나 자기 그러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너무 커버린 느낌? 네. 그래서 한번 믿어주는 것도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설령 방황하는 시간들이 있더라도 믿어주는 네.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가 선택하는 거니까 엄마가 그러면 믿고 그냥 지켜보겠다고 괜한 걱정을 하셨네요 어머님이 진짜 그죠? 너무 사해가 지금 아니 진짜 근데 너무 너무 진짜 그럴 때 우리 아이가 진짜 훅 컸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런 아이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네 예. 조금 너무 요즘 아이들이 그래도 90년생들이 방황하는 것도 있겠지만 좀 이기적인 것도 있잖아요. 예전보다는요? 예전보다 그 우리 때랑 비교하면 사실 네. 그렇죠. 근데 네. 또 더 아래 동생들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요? 여기서 세대는 거스를 수가 없구나 맞는 것 같아요. 많이 느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염려를 하거든요. 사실 군대 가도 혹시 예. 막내 같으면 어떡하나 너무 자기만 생각하면 어떡하나 군 생활은 잘하겠지 뭐 공동체 생활은 이런 염려 아닌 염려들이 엄마들은 있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죠. 근데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들이 어머니 진짜 확실히 어머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엄마가 자식들을 이기적이지 않는 거를 최우선으로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뭐 두 아드님은 뭐 물론 더 형이니까 더 할 것 같고 막내 아들만 봐도 너무너무 아이들은 엄마는 진짜 이제는 엄마는 아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이기적이지 않아요. 이미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엄마도 쿨하시고
아들도. 자,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아들 자랑 들어갑니다. 아들 자랑이요? 예. 아, 그 뭐 다른 아드님들도 다 부모한테는 소중한 아들이겠지만, 네. 저희 현성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가는 순간 혼자서 선택을 했고, 그 또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잘 꾸준히 그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해주는 것들, 뭐 엄마한테 기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들, 그다음에 알뜰한 거,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엄마가 힘들지 않게 하려고 늘 마음 쓰는 것들이 저희 아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든든함인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 어머니, 아드님, 큰아드님, 둘째아드님 다 그래요? 아드님들이? 거의 그러는 편이죠. 좀 이렇게 알아서 우리 저희 집 제가 네. 항상 어릴 때부터 각자 도생이다. 인생은 덮고 다니다. 각자 살아가는 거다. 엄마가 근데 아드님을 강하게 키우시기도 하셨네요. 뭐 강하기보다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매달리거나 징징거리거나 요구하는 스타일의 아이들은 아닌 것 같아요. 철이 좀 일찍 들었네요. 아무래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환경이 부모의 성격도 있겠지만은 환경이 아이들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엄마가 아드님들이 자랑스러우신 만큼 아마도 아드님들은 환경 이런 거 절대 탓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님께 이렇게 잘 진짜 너무나 훌륭하게 잘 길러주신 그 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늘 그래도 아들에게 조금 나는 이런 점을 좀 바라고 싶어요. 이런 점이 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라는 점 있을까요? 그래도 자기 자신을 믿고 그냥 막연하게 계획하는 것보다 그거를 추진하면서 그래 끝까지 자신을 놓지 않는, 뭐 그다음에 남과 더불어서 항상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더불어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넉넉한 아들로 커졌으면 좋겠어요. 네. 어머니, 이건 좀 딴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아드님이 셋이잖아요. 네네. 딸에 대한 어떤 로망 같은 건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죠? 사실, 막내 같은 경우는 현성이는 네. 제가 다 주변에서 시골에 가면 그렇잖아요. 할머니들이 다 딸배라고. 사실 딸인 줄 알았거든요. 좋아하셨었겠네요. 근데, 뒤에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네, 근데, 현성이를 낳는데 간호사들이 너무 예쁘다고 그러는데, 그 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보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애 낳고 나서 얼굴을 궁금해 하는데. 네, 그럼요. 네, 집에 갈 때까지 안 보고 싶은 거. 속상하셨구나, 많이. 네. 그러면 며느리가 셋이나 이제 들어올 거란 말이죠? 네. 그 며느리 들어오면은 굉장히 잘해주실 것 같은데요? 딸처럼? 딸처럼은 아닌 것 같은 게. 딸과 며느리는 다르다는 게, 이제 형들이 여자친구들이 있잖아요. 너 그렇죠. 근데 그냥 제 성격에는 뭐, 딸과 며느리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각자의 성격대로 제가 대하는 것 같아요. 아, 며느리도 그냥 각자의 성격? 예,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냥 그 특성만을 제가 인정하지, 그 아이가 뭐, 내 며느리다 해서 특별히 딸 같은 마음이 들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요, 이 네. 어머님처럼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저 딸도 있고 아들도 있지만 뭐 며느리가 어떻게 딸 같겠어요. 그죠? 네. 그래도 되게, 하나는 들어왔으면은 분위기는 좋아지겠다. 집안 분위기가 좀 그 좀 살가운 며느님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아, 그랬으면 더없이 좋겠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왜냐면 남자들이 이렇게 삼형제가 있다 보면 그렇게 막 오손도손 얘기하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무뚝뚝하겠죠. 네, 왔어? 뭐, 나갈게 뭐, 이 정도 그냥 간단한 멘트만. 아, 단답형? 네,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여자가 이렇게 집안에 있으면 조금 더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는 건 있으니까. 예. 아이, 꼭 진짜 살가운 며느리 들어왔으면 네. 하고 저도 바라볼게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에게 보내는 네. 짧은 답장 좀 들어볼까요? 네. 아들 군 생활을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있어서 엄마는 너무 걱정이 없고 너무 무뚝뚝하고 우리가 서로가 표현을 못 듣지만 그래도 마음에는 항상 사랑하는 거 다 누구나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너무 표현을 못 해준 것 같아서 그것 또한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어. 엄마가 항상 너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가족이니까 너의 든든한 응원자가 되어줄게. 사랑한다, 현성.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 어머님 말씀도 참 잘하시고 얘기해보니까 그냥 수다 떠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머니 오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어머니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한 곡 신청해주세요. 네. 아, 임영웅의 나만 믿어요. 이 혹시 좋아하는 이유 있으세요? 일단 임영웅 씨 목소리가 너무 편안하고요. 그리고 그 가사가 왠지 살아가면서 참 주문처럼 편안함도 오고 또 저희 아들한테 엄마가 항상 옆에 있으니까 엄마 믿고 이 세상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어머니. 어머니 오늘 전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 아마 우리 현성 명장 군 복무 잘하고 금방 이제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네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머님의 그 마음 아드님에게 그대로 다 전달됐을 거예요. 오늘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네. 이렇게 편지 전해드리고 답장까지 듣고 막 이러니까 막 여러모로 막 이렇게 풍성해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 하신 것 같아요. 0398님께서 저희 아들과 제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찡하네요. 아들이 크면서 조금 서먹한 구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같이 어딜 다니고 매일 얘기하고 그렇진 않지만 늘 사랑한다는 거 말해주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0022님은 아휴, 군인간 아들 생각나네요. 우리 아들은 이런 이벤트도 안 해주고 엄마 생각은 하니 아들? 잘 지내니 아들? 부러우신 거예요, 우리 0022님은. 근데 아들 군에 보내신 어머님 부러우실 것 같아요. 예. 8256님, 아들과 엄마의 관계라는 게 뭐 그렇죠.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쵸? 우리 아들 민서가 엄마 마음 알지?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뭐 이런 마음, 아들은 늘 무뚝뚝한 게 보통이죠. 그래서 사실 깊잖아요. 예, 깊은 거 아마 여러분들 다 느끼실 것 같아요. 예. 저희 윤현석 병장님의 어머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듣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